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터컴 트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트랙의 모토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 사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춘 미래의 디자이너와 문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트랙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 모든 것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디자인을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제품이 사람의 필요와 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매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의력의 극대화입니다. 인공지능은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터컴 트랙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중요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람들과 기술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방법을 배웁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로봇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친구 같은 로봇을 만드는 방법을 바로 우리 트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